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유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넷기어의 AX4, 한국 정발로는 RAX4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공유기는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공유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AX 규격이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AX80이라는 모델이었죠. RAX80 모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출시한 AX 규격을 가지고 있는 공유기예요. AX 규격을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공유기를 보면 AC, N 이런 규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알파벳은 공유기의 규격을 말합니다. AX 규격 이전에 출시한 게 AC 모델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AC 규격 후속으로 나온 게 바로 AX 규격이에요. 와이파이 6세대이죠. 가장 최근에 출시한 와이파이 규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작보다 성능도 뛰어나고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유기 성능이 AX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는 디바이스 또한 AX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현재 출시한 스마트폰에서는 갤럭시 S10 시리즈가 가장 유일한 AX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10을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유기입니다. 물론 최대한의 성능은 끌어오지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공유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기존의 넷기어 공유기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제품보다 먼저 출시한 RAX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을 닮은 디자인으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딱 보기에도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성능이 좋을 것 같은 디자인 좀 생겼지만, RAX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넷기어의 공유기와 별로 디자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양쪽에 안테나가 하나씩 달려있고 후면에는 4개의 인터넷 포트와 USB 3.0 포트 하나, 그리고 LED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 포트에 회선을 연결하고 최대 4개의 네트워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3.0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뭐 프린터를 연결해서 공유하든지 아니면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를 연결해서 NAS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넷기어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도 발열 통풍구가 있고 하단은 이렇게 통으로 뚫려 있어요. 타공 마우스로 되어 있어서 발열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는 2.4GHz에서 600Mbps, 그리고 5GHz에서는 2400Mbps를 지원하는 통합속도 3000Mbps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AX 규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AX 공유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통합 데이터 전송이에요. OFDMA 규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가 있어요. AC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OFDM 규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을 전송할 수 있지만, AX 규격을 가진 이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수의 기기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마다 스마트폰이 하나씩 있고, 노트북, 그 TV, 최근 들어서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까지 이런 가전기기에도 네트워크가 할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에 네트워크를 전송해야 되죠. OFDMA 규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공유기는 한 번에 최대 16개의 디바이스에 네트워크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연 없이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패턴에 맞게 설계된 공유기죠. 그럼 한번 실제로 공유기를 설치해보고 데이터 속도를 한번 측정해볼게요. 그리고 AX 규격을 지원하는 갤럭시 S10과 AX 규격을 지원하지 않는 아이폰의 한번 데이터 속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AX 규격으로 연결한 갤럭시 S10과 AC 규격으로 연결한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속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네요. 예전 영상에서 이제 RAX80 모델을 측정했을 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AX 규격이 조금 더 빠르네요. AX 규격으로 측정한 갤럭시 S10은 372Mbps이고 아이폰 10은 310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갤럭시 S10이 좀 더 빠르죠. 아무래도 속도가 좀 더 좋을 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공유기 특성상 QoS 기능이 있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맞게 네트워크 속도를 할당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게임의 네트워크를 집중시켜서 대역폭 처리를 빠르게 해주고, 내가 만약에 영상을 보고 있을 때에는 그 영상 스트리밍에 대역폭을 할당해줘서 더 빠르게, 더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넷기어 나이트워크 공유기의 특징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AX를 지원하는 REX4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더 빠르게 공유기를 사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최신 규격인 와이파이 6세대 규격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공유기가 적합할 것 같아요.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기는 구독자분들 중 한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댓글로 여러분이 왜 이 공유기를 가져야 되는지 이유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제 일주일 뒤인 7월 1일 날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추첨 방식은 7월 1일 저녁 10시에 맞춰서 유튜브 댓글 추첨 사이트인 포트별을 통해서 한 분을 추첨할 거예요. 랜덤으로 한 번만 추첨하는 거기 때문에 정각 10시에 추첨을 해서 10시 1-2분 사이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